자유로운 영혼인 예성이는 노는 것 못지않게 턱목욕도 즐깁니다. 문제는 너무 오래 있다는 건데. 네, 엄마 숫자 5까지만 될 거야. 하나, 둘. 오, 웬일인지 엄마 말에 서둘러 나오는데요. 네, 너무 잘했어. 엄마, 엄마, 엄마 내 탈 때까지 예성이가 나왔어. 어, 내 탈 때 나왔어? 왠지. 나올 때도 나와. 어, 맞아, 나올 때도. 그래, 어떻게 알았어 그걸?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. 처음인가요 이게? 거의요. 요즘 들어서는 거의 울면 나왔어요. 뭐라 그래? 예성이도 엄마 말 잘 들을 때가 있군요. 마음 내키면 말이죠. 목욕도 마쳤으니 이제 저녁 먹을 시간. 엄마는 이 시간도 고민이 많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먹고. 예성이가 너무 오래 먹고 잘 안 씹기 때문인데요. 아. 첫 시작은 좋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식사 시간. 밥 먹다 말고. 간이 갖다 주세요. 간이? 엄마, 바로 가져다 줍니다. 근데 엄마가 주는 대신 너 씹어야 돼, 꼬꼬. 알았어, 몰랐어. 장난감이 오니 예성 입은 스탑. 엄마는 왜 장난감을 줬을까요? 대신 잘 먹기로, 씹어서 먹기로 약속하고. 잘 지키는 약속을? 안 지켜. 예성아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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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그토록 그립다던 아빠가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예성아, 아빠 왔어. 아빠 왔어, 인사해야지. 예성아. 응? 인사. 예성. 다녀오셨어요. 인사해야지. 일어서서. 안 인사할 거야? 왜 안 인사해? 일어서 해야지. 심지어 아빠를 내쫓기도? 아빠, 아빠 가. 아빠 가? 아빠 왜 가라 그래, 갑자기? 참,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. 좀 섭섭하긴 하지만 아빠는 그래도 열심히 놀아주려고 노력합니다. 매일 어린이집 알림장도 챙겨서 보고요. 점심 때 나물 먹었어, 나물? 잠 많이 잤네? 1시간 잤네, 오늘?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아빠는 요즘 아이 속을 도통 모르겠습니다. 시도 때도 없는 예성의 떼쓰기. 대체 이유가 뭘까요? 두 분이 예성이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반면 이해하는 정보는 굉장히 적으세요.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일상생활에서 예성이를 다뤄야 될지가 좀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. 되게 혼란스러우면서 애는 애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들고. 네, 맞습니다. 엄마 아빠는 먼저 예성의 행동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. 우선 밥 먹는 모습부터 살펴볼까요? 시작은 늘 좋은 식사 시간. 아. 문제는 너무 밥을 오래 물고 있다는 점인데요. 공연을 못 본다고. 예성이 갑자기 밥을 안 먹죠? 뭐가 달라졌을까요? 아, 장난감. 예, 장난감이에요. 제 이제 주위가 이제 얘한테도 다 갔어요. 얘 안 씹어요, 이제. 이걸 안 주면 막 뺐어요. 그럼 밥을 먹일 건지 놀릴 건지 결정을 해야죠. 엄마! 아빠 출근 때면 대성통곡을 하던 예성이. 아빠가 보고 싶다니 부모는 그저 아이가 안쓰럽기만 했죠. 만약에 이때 아빠가 들어왔으면 어떨 것 같아요? 울음을 또 끝일까요? 나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. 예, 나가 놀고 싶은 게 좌절된 거예요. 아빠가 밖에 나갈 땐 자기도 나가서 노는 걸로 예성인 생각하고 있었네요. 때가 난 거예요. 어린이집은 왜 갑자기 가기 싫어했을까요? 어린이집 엄마 보고 싶었는데. 그 이유는? 너무 재미있었던 아침 놀이 시간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콩놀이 하다가 갔거든요. 그래서 더 울었나봐요.
이제 제가 볼 때는요, 아침에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, 이제 재미없는 데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.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는 이제 짧은 시간 재밌게 놀려고 막 생각하고, 뭐 오늘 뭐 해볼까? 애인이랑 데이트하다가 일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엄마들이 그걸 모르니까 막 더 재밌게 해주고, 막 더 재미있는 놀이거리. 그러니까 내가 아빠,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애들이 그냥 우연히, 그냥 애들이니까, 아, 갈래? 이럴 수도 있고, 뭐 안 할래?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마다 두 분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지나치게 많이 반응해줬던 부모. 그래서 예성이는 뗐으면 다 됐죠. 부모 멘토의 솔루션이 정해졌습니다. 떼쓴다고 다 들어주지 말고 부모가 규칙을 정해 따르게 하기.